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제 시력이 안 좋아지죠. 저도 한 40대 한 후반 정도까지는 뭐 눈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40대 후반, 50대 초반 되고 나니까 시력이 이제 조금 나빠지는 걸 이제 스스로 느껴진다? 이렇게 느꼈었습니다. 제일 불편했던 게 이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뭔가 좀 흐릿하게 보이고 눈이 굉장히 피곤한 이제 그게 저는 제일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뭐 장거리 운전할 때 이제 자꾸 침침해지고 이런 게 좀 불편했고 뭐 더 불편한 건 텔레비 볼 때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눈이 이렇게 그거 불편한 거 이제 그것도 좀 불편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겪는 노안의 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안과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도 뭐 한의사도 약사도 아니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런 이야기는 뭐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저도 이렇게 노안을 겪다 보니까 이걸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눈도 많이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다기보다 이제 뭐 책 읽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게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이 눈이 이제 자꾸 침침하고 뭐 이렇게 이제 눈곱이 끼고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이런 거 보면 이제 눈에 혈관이 제대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럽니다. 저도 인터넷 보고 책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혈관 이 공급이 피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 그걸 좋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래가지고 또 보니까 눈에 좋은 게 있습니다. 이제 제가 먹고 있는 건데 요건 레몬입니다. 레몬. 여러분들이 시중에 가면 레몬 팔죠. 레몬을 이제 이렇게 또 플라스틱 레몬 즙 짜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플라스틱 그 통은 즙 짜는 건 한 2,000원, 3,000원 주면 짜요. 그럼 레몬을 반을 꽉 잘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즙 짜는 데다가 딱 넣고 삑 돌리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레몬 이제 물이 접이 밑에 딱 잘리죠. 그럼 보통 이제 저는 두 개를 하루에 짭니다. 두 개를 짜가지고 요런 이제 그 저 물 생수죠. 요런 이제 생수에다가 두 개 해봤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걸 여기다 넣어요. 넣고 그다음에 이제 유인균. 이제 유인균이죠. 이제 유인균은 발효 미생물입니다. 유인균을 여기다가 한 스푼을 넣어요. 이제 한 스푼이라는 거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넣는 게 아니고 요 조그만한 거 1g짜리 한 스푼을 딱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넣어가지고 흔들어 놓습니다. 흔들어 놓고 요걸 냉장고에 딱 넣어 놓습니다. 근데 하루를 놔둡니다. 그러니까 바로 드시는 게 아니고 하루를 놔두면 요 이제 유인균이 이제 발효 종자균 유인균이 레몬을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레몬의 그 시끄러운 맛이 조금 줄어들어요. 예, 줄어들고 또 그 다음 날 이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하루 정도를 발효를 했기 때문에 훨씬 좀 이 속이 편안하게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요런 거를 하루에 저는 한 두 병 정도 먹습니다. 두 병 정도 이제 이 유인균으로 발효를 한 거죠. 근데 조금 잘하려고 그러면 이제 유원 플러스 균으로 발효를 하면 요건 되게 비쌉니다. 요걸 한 스푼을 넣으면 이제 좀 더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미리, 이제 내일 먹을 거, 미리 만들어 놓죠. 오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요걸 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눈에 들어가는 혈관은 모세 혈관입니다. 모세 혈관은 사람의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혈관이 가느니까 그쪽으로 이제 당연히 순환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레몬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발효를 해서 먹으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몬 발효액을 드시게 되면 이제 그 이 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모세혈관까지 이제 요게 잘 그 이렇게 뭐 침투를 한다기보다 이제 그 부분을 녹이는 거죠. 원래 이제 피가 제대로 안 통한다는 거는 혈관 벽에 뭐 여러 가지 이끼가 끼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끼를 뭐 전문적인 말로 뭐 혈관에 뭐 콜레스테롤이 끼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의사 아니기 때문에 뭐 그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혈관 벽에 뭐가 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엔진을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엔진에 때가 끼잖아요. 근데 자동차 엔진 때는 불소 원샷 넣으면 벗겨진다 그럽니다. 그 때가
콕콕콕 하면 테레비 보니까 벗겨집니다. 근데 눈에 있는 모세혈관이라든지 우리 혈관 때는 불소원샷 가지고 안 벗겨집니다. 그거는 저는 레몬 발효액, 레몬을 그냥 먹는 것보다는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으로 한 스푼만 딱 넣고 냉장고 넣으면 그 다음날 발효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발효액을 먹는 게 더 잘 벗겨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의 건강 비법이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정도 먹고 나니까 눈이 이렇게 조금 뭐 좀 시원해지고 밝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눈이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손을 가지고 눈 마사지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꾹 눌러요. 여기 꾹 눌리고 그리고 이렇게 꾹꾹 이렇게 요 손으로 요 눈 여기 있는 뼈 있죠? 뼈. 요 부분을 이렇게 눌리줍니다. 눌리주면서 이렇게 눌리주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부분을 살 이렇게 한 번씩 눌리줍니다. 그리고 눈을 좀 감고 있으면 훨씬 더 눈의 피로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사지를 하루에 콕 한 번은 해주죠. 요게 이제 제 두 번째 비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있죠? 나 여기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세 번째 비법은 요 안대입니다. 안대. 눈에 이렇게 덮어서는 안 돼요. 요 안대가 제 눈 건강을 지키는 비법 세 번째입니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낮에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쓰던 아니면 뭐 자동차 안에 쓰던 잠깐 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은 이렇게 눈을 감고 쉬어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편안해지죠. 근데 낮에 눈을 감고 쉬어주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쉬어집니까? 앞에 뭐 아른거리고 뭐 어쩌고 찌르다 보니까 눈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감아도 빛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눈알은 계속 움직이지는 거죠. 눈은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안대를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것도 다이소 가면 2,000원 주고 제가 샀습니다. 요 2,000원 해서 요 안대를 여러분 가방이나 이런 데 놔두고 이렇게 낮에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앉습니다. 눈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깜깜해집니다. 깜깜해지면서 눈이 쉴 수가 있죠. 빛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래 보이는 것도 당연히 없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낮에 제가 한 10분 정도 조금 앉아있을 때 아니면 뭐 조금 기대고 있을 때 자동차 안에 약간 기대고 있을 때 이걸 딱 제가 10분 정도 하고 나면 눈이 그냥 시원해지는 이런 걸 느낍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먹는 거는 레몬 발효액을 먹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되게 하고 뭐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안마해 가지고 그거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 안대를 사용해서 눈을 편안하게 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마 이거는 이제 보통 상식이고 뭐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눈이 피곤하다. 특히 이제 현대인들은 뭐 눈을 굉장히 무리하죠. 뭐 스마트폰 그 창글씨 봐야 되죠. 그리고 뭐 컴퓨터 봐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뭐 심지어 텔레비까지 다 봐야 되니까 얼마나 눈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도 눈이 피곤하다. 그리고 특히 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는 책이라는 게 뭐 책 잡았다 그러면 최소 한 시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눈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특히 노안, 나이가 들고 나면 더 피곤합니다. 어떨 때는 책이 흐릿하게 보이고 초점이 안 맞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곤한 걸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아야 되느냐? 아니죠. 안경을 쓰면 됩니다. 안경을. 저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경입니다. 바로 제 독서 안경이죠. 독서 안경. 그러니까 저는 뭐 하루 일과 중에 거의 한 3시간 이상이 이제 책 읽는 이제 일을 뭐 책이라기보다 글을 읽습니다. 이제 글을 읽고 글을 쓰고 그게 이제 제 일과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안경 이걸 쓰고 하루에 이제 한 3, 4시간 일어나면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해져. 눈이 안 피곤하니까 전체적으로 피로가 덜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먹는 것도 먹고 그다음에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돼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작업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그리고 장글씨를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글을 쓸 때 그럴 때는 안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 요걸 가지고 딱 끼면 뭐 그냥 편안하니까 시원하니까 잘 봐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로 내가 추천할 거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노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서할 때 아니면 스마트폰 볼 때 안경을 사용을 하십시오. 그럼 눈이 덜 피곤해지니까 훨씬 더 좋죠. 그리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꼭 그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눈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체가 만약 천냥이라고 그러면 눈이 900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돈 뭐 사람 몸을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인체가 천냥하면 눈이 900냥이에요. 나머지가 100냥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눈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현대인들은 다 보는 거죠. 모든 게 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다 보니까 뭐 이 눈을 그 소홀히 하고 현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할 수 있는데 안경 도대체 이거 어디서 맞춰? 어디서 그게 해? 이제 이러는데 여러분 뭐 안 돼 가서 맞춰도 됩니다. 근데 혹시 내가 잘 안 데가 없다. 좀 믿을 만한 데가 없다. 네가 하나 소개해 줘. 뭐 이렇게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단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렇게 소개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요 뒤에 여기 해운대 안경점이라고 돼 있죠. 요쪽인지 요쪽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요 안경점 전화번호인데 이제 뭐 제가 신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안경점에 뭐 따로 뭐 이거 받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뭐 이건 제하고 전혀 그런 건 상관없이 제가 그냥 단골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 요 독서 안경도 거기서 맞췄습니다. 요것도 이제 원래 이 독서 안경은 이제 여기 보고 이제 누진 다초점 안경이라 그러죠. 누진 다초점 안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가격만 비싸고 안경이 안 좋으면 사실은 후회스럽죠. 근데 가격 제대로 받고 좋으니까 가격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 제대로 받고 안경 제대로 된 거 주면 그게 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해운대 안경점은 뭐 가격을 싸게 준다 그게 아니고 가격 제대로 받고 안경 좋은 거 주고 그리고 또 쓰다 보면 옆에 좀 부러질 수도 있고 좀 뭐 어긋날 수도 있고 뭐 그거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이 S라는 거는 참 안경 살 때는 뭐 돈이 들어가니까 좋은데 S는 뭐 사실은 돈 뭐 받기도 좀 찝찝하죠. 뭐 이렇게 약간 휘어진 거 하면서 돈 받기도 그렇게 그런 거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부탁하기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래 불편한 거 없어요. 예, 없고 가서 부탁하면 뭐 아주 친절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단골집이 있으면 그거 가세요. 그거 가시고 혹시 그런 게 없이 내가 노안으로 고생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추천해드린 그거 몇 가지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참지 마세요. 책도 읽어야 되고 스마트폰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침침한 눈을 참습니까? 안경 하나 맞추세요. 안경 하나 맞춰가지고 보면 세상이 훤하고 밝고 선명합니다. 저는 안경을 딱 끼고 난 뒤에 아니 세상이 이렇게 선명했냐 이렇게 뚜렷했냐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믿고 갈 수 있는 안경점 하나 좀 여러분들이 가져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단골집이 없다 그러면 요 해운대 안경점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가서 뭐 이제 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잘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뭐 안경 닦는 이거 천이라도 한 개 더 줄지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뭐 아직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사람은 참 좋습니다. 뭐 요 뒤에 동영상 나오는 이제 그분이 안경점 사장이에요. 예, 사장인데 되게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후회하지 않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옛날에 그 알게 된 인연이 이제 그 청각장애인들 농아들 있죠. 이제 농화라 하면 안 되죠. 청각장애인 이제 이렇게 수화로 이제 손으로 이제 말하는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이분이 이제 안경을 그때 20명한테 이제 거의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안경 하나 만원 이러면 그건 돈도 아니죠. 예, 안경 하나 만원이면 돈도 아닌데 그러니까 한 개 만원 받고 20명한테 이제 해줬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10년입니다. 세월이 그리고 요즘은 막
그 안경점이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되게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안과가 있고 이제 안경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손님도 많고 단골도 많고 되게 많은데 요즘은 안경점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조금 막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위축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너희 장점을 사람들한테 소개해봐 이렇게 이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이래서 제가 오늘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 너의 장점을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야. 이제 사람들은 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네가 마음에 들면 일로 올 거야.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자 뭐 이렇게 따로 뭐 다른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한테도 아 옆집이 안경인데 안경점이 뭐 그거 가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노안이 되면 눈이 아무래도 좀 침침합니다. 그러면 안경 하나쯤 장만하면 좋아요. 그럼 눈이 편합니다. 편하고 아니 편하게 살라고 돈도 벌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한데 이제 조금 이제 누진 자초점이나 조금 이렇게 괜찮은 거 하나 장만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믿을 수 있는 데 가야 돼요. 예, 뭐 이제 뭐 시내 이렇게 막 어리어리하게 체리 놓고 이런 데 가면 아 돈 많이 주면 그냥 당연히 잘해 주죠. 근데 적당한 가격에 우리가 그저 신뢰할 수 있는데 이런 데 있으면 여러분 아는 데 가면 되지만 그런 데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없다 그러면 여기를 가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뭐 제가 이제 그 발효 이야기하다가 사주팔자 이야기하다가 이제 안경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놈은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냥 아는 사람이 많고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저도 다음에는 뭐 뭘 이야기를 할지 몰라요. 네, 다음번에는 뭐 또 저 과일 이야기할지 뭐 옷 이야기할지 신발 이야기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안경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